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네요. 중왕이 나토 근거 없는 중국 비난 수용 못해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이 이제 나토에서 뭐 중국이 러시아에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조한다고 이제 말들이 많았죠. 북대서양 조약국 기구가 나토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비난한 데 대해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의원 겸 외무교부 장 부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네덜란드 캐스퍼 벨트캄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조금 전 열린 워싱턴 DC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했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평화 안보와 관련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기록이 가장 좋은 대국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세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과 나토의 정치제도, 가치관과 이념이 다른 것은 나토가 중국과 대립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양측이 대화를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전략적 오판을 막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나토는 본분을 지키고 아태 현안에 개입하지 말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지 말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은 평등을 기초하에 나토와 접촉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하에 교류를 전개하려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나토는 10일 현지 시간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라며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기를 촉구했다.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이 발표된 직후 11일 유럽연합 EU 주재 중국 대표단은 성명에서 나토의 워싱턴 선언은 냉정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 차 있고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도발과 거짓말, 선동, 먹칠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나토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아태 지역 긴장 형세를 과장하고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 차 있고 중국에 관련된 내용은 편견과 먹칠 도발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린 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은 중국 책임론을 부추기는 것은 근거 없고 그 의도가 사악하다며 나토가 어떤 증거도 없이 미국이 날조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과 유럽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은 중국과 유럽의 협력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만약 중국이 전혀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제공이 없는데 나토 측에서 중국을 오해했다면 비난받을 만한 하지만 세계의 눈들은 중국 가진 제품이나 다른 생활용품으로 물건들이 러시아로 들어가 군사 무기 부품으로 개조된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리 만무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도 확증이 가능한 것은 북한산 총알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건 아무리 뭐 북한이 저기 러시아에다가 군사 무기를 주지 않았다 해도 러시아가 쏜 저기 우크라이나에 쏜 총알이 우크라이나 저기 땅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중왕이 나토 근거 없는 중국 비난 수용 못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